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악기를 조금밖에 연습을 하지 못한다면 꼭 보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이제 연습을 할 때 연습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조금밖에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연습을 오래 할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다양한 연습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죠. 하지만 내가 연습을 조금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밖에 연습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내가 오늘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 어떤 연습을 해야지 효과적일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시간이 짧으면 보통은 내가 연주곡이나 가요나 아니면 반주기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5일 동안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5일 동안에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연습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날에는 내가 연주곡을 5일 동안 내내 분 효과보다 내가 오늘은 내가 기본적인 뭐 롱턴 연습을 할 거야. 텅깅 연습을 할 거야.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롱톤 연습 10분, 텅깅 연습 10분, 스케일 연습 10분. 요것만 연습하고 오늘 연습 그만해도 됩니다. 나는 지금 뭐 님은 먼 곳에 뭐 나는 뭐 그 겨울의 찻집 이런 노래 나 지금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본 연습만 하고 끝내도 될까?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연습이 되어야 그 겨울의 찻집이든 님은 먼 곳에든 그런 곡들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계속 기본 연습은 하지 않고 계속 곡만 연주 절대 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첫째 날에는 롱톤이랑 텅깅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내가 도양 연습 뭐 도미, 레파, 미솔, 파라 이런 연습이랑 또 텅깅 연습이랑 스케일 연습 도레미, 파솔라시, 도, 시라솔, 파미르도 일째 되는 날은 내가 30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내가 이제 기본적인 텅깅 연습이나 이런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비브라토에 대한 연습만 해야지 그리고 비브라토에 대한 연습만 하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하려고 했던 연주곡을 연주한다면 그 곡을 연주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했던 그 연습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소리가 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게 그러면 난 지금 5일 동안 그냥 연습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될까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연습을 해봤더니 4일째 된 날, 5일째 되는 날 그것들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4일째, 5일째 연주곡을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게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그냥 연주곡만 주구장창하고 기본 연습도 안 되고 그쵸?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딱 멈춰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려고 하는데 기초 연습은 하기 싫어. 내가 기본기 연습하고 싶지 않고 워밍업이나 그러한 매일 내가 연습을 해야 될 것들 연습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안 해. 그냥 나 곡만 할 거야. 잘하려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연주곡을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되게 실력이 안 는다. 좀 똑같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본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연습실에 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연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야 될 연습들만 또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예 만들어놓은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라고도 있어요. 네,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 비싸지 않거든요. 한 13,000원 정도 되고 지금 택배비가 별도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셔서 그대로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기본기가 튼튼해지는데 기본 연습을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연주곡만 연습한다.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늘 수야 있겠죠. 하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되게 천천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연습 하시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조금만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가
만족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또 격려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